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굉장히 꼬실꼬실한 사람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앞에 버럭 장재원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아마 소관위원회에 그런 뭐 답변을 하기 위해 가지고 박찬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장관급이요. 예. 나와 가지고 뭐 이 보니까 예 뭐 그렇게 막 야단 법석을 떨 필요가 없었는데 좌중을 여러분들 뭐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뭐 방방 뜨네요. 허락 없이 그 답변 자리를 이석한 자리를 떠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박찬진에게 버럭한 장재원 국회를 뭐로 보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야 뭐 굳이 그렇게까지 뭐 좀 야단치는 건 괜찮은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행안위 회의에서 허락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석하자 질타 아마 부하가 쪽지를 잘못 전달했는 모양. 과장이 쪽지를 잘못 전달해가지고 아마 이석을 했는 모양인데 예. 국회의원 12년 하면서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하는 피감기관장은 제가 처음 봅니다. 예. 박찬진 사무총장이 실무자로부터 이석하라는 쪽지를 받았다고 해명하자 쪽지를 전달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앞으로 국회에 출입해서 안 된다. 사무총장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이석을 합니까? 뭐 이렇게 호통을 치는데 호통 치는 것이 여러분들 뭐 수준 이상으로 좀 과격하네요. 장재원 국회의원들이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막 야단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한국 사회가 거대한 쇼장 같습니다. 쇼 무대.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그 야단 법석으로 선관위 여름 사무총장을 뭐 몰아붙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박찬진입니다. 지금까지는 예, 전남 광주 출신이고 전남대학 사학과를 졸업했고 1962년생일 겁니다. 요직을 다 거친 사람이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진두지휘했던 인물이고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무차장으로 이렇게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선관위 관련 관계자는 뭐예요. 장재원 씨가 진짜 여러분들 화를 내야 될 거는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는 거죠. 뭐 이석했다 이런 화를 내는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장재원 국회의원이 진짜 여러분들 박찬진 사무총장에게 화를 내야 될 거는 이거 가지고 이런 화를 내야 되는 거죠. 다 뭐 꼼들 잡고 그렇게 사는 거. 뭘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그냥 사람을 꼭 뭐죠. 그냥 막 막 때려잡듯이 그냥 그렇게 막 화를 내고 그냥 야단 법석을 내냐 이야기죠.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퇴락한 사회 같아요. 도덕이 밥 먹여주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뭐 양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양심 마비에 나중에 비용 청구서가 얼마나 날라올지 별 다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장재원 씨가 여러분들 화를 내야 될 거는 이거를 갖고 화를 내야 되는 겁니다. 박찬진 씨한테 그렇게 닥달할 게 아니고 뭐 이 저 선관위 과장이 쪽지를 잘못 전달할 수도 있는 거죠. 판단 착오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과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상사 최상사니까 어쨌든 장사를 좀 편안하게 모시하겠다 이런 충성심에 불타오를 거 아닙니까? 이게 이름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이놈들 뭐 그렇게 박찬진씨 함께 그렇게 이석했다고 생야단을 치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을 안 하니까. 제가 일을 참 많이 하고 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일을 많이 해오셨겠지만 일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7건 정도를 마무리하고 6월까지 다 7건을 내는 거죠. 근데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일의 일꾼들이 요령이 뭡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착착 처리해 나가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을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나라 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거지. 아침부터 뭐 열 너무 많이 받아봐야 그거 하니까 어쨌든 뭐 장재훈 씨가 똑똑하니까 잘 하길 바랍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